예,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알고리즘들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건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소속이 이제 수학과다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알고리즘 이야기에는 컴퓨터과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강연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생활에서 접하지만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수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역사를 이제 되짚어서 1960년대에는 도대체 컴퓨터하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친숙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우리 알고리즘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알아야지 미래에 누가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그냥 질문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 장짜리 컴퓨터의 역사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의 역사입니다. 메뉴에 이제 주판이나 안티키티라라는 기원전에도 뭔가 계산하는 도구가 있었다. 뭐 그렇죠. 예. 라이프니츠가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들어서 근대적 컴퓨터를 갖다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현은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이라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해석 기계라는 걸 찰스 베이비지가 19세기에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사람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만들어진 거는 1940년대에 뭐 여러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세계대전 중에 군사 프로젝트로 했던 거죠. 앨런 튜링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세계대전 중에 암호 해독을 위해서 암호 해독 기계를 갖다가 본부 머신이라는 기계를 갖다 만들어서 독일군의 암호들을 해독하는 데 이제 앨런 튜링이 등장하죠. 그때 그 본부 머신은 튜링 머신은 아닙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고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상의 기계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리즘과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고리즘 컴퓨터라는 것은 앨런 튜링이 생각했던 걸 실제 구현한 거니까요. 한번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링 머신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밖에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변수 X라는 데에다가 어디 장치에다가 X라는 칸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을 더하거나 빼라. 그 다음에 0이면 어디로 가라. 자, 여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플로우 차트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종이 띠 모양으로 생겨있는 거는 X의 값에서 300을 갖다 대입하라는 거고요. 연산은 실제로 연산은 1을 더하거나 1을 빼는 것밖에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튜링 머신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 한 칸 한 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만약에 0의 변수가 Y의 변수가 0이면 끝내지만 아니면 되돌아가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의 값은 하나씩 늘어서 301, 302 이렇게 올라갈 거고 Y 값은 하나씩 줄어서 149 할 테니까 0이 되도록 내려오면 Y 값은 0일 거고요. X 값은 두 개의 덧셈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머신이 어떤 튜링 머신도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을 뿐만 아니라 계산 속도도 상수밖에 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이 컴퓨터가 요 간단한 테이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튜링 머신에 비해서 상수배 밖에 안 빠릅니다. 자, 이 튜링 머신을 갖다가 튜링이 만들고 싶어서 아 우리 이런 기계를 만들어 봐야지 앞으로 미래 세대는 해서 튜링 머신이 튜링이 튜링 머신을 만든 건 아니고요. 튜링이 이걸 했던 건 잘 아시다시피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갖다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 실험으로 만든 겁니다. 어떠한 정리도 이 튜링 머신에 의하면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튜링 머신을 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불안정성의 증명을 위해서
튜링이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요즘 보면 계산이라는 거가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되어집니다. 여기 뭐 그림에 보여준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뭐 여기 있는 원자로를 설계할 때 요즘 비행기 실제로 안 날립니다. 비행기 날리는 거에 100%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하는 단계에서만 제작을 해봅니다. 실제로 비행기 한 뭐 1000개 이상의 모델을 만들고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예. 원자로? 예, 원자를 지었다 붙였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있는 문제들이나 공학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계산 기술을 활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심장 모형에 대한 계산, 주가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정치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수많은 응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도 혹은 다른 많은 강연을 통해서도 사실 7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활용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 저런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는 공학자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수학자들이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왜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식의 일들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 변화를 이끌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공학, 사회과학도 전부 다 과거의 한계는 뭐냐면 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론, 제일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나름의 아 이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나 되어지지 않고요. 그거는 뭐 자기 멋대로의 생각일 뿐인 거이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철학적 사유도 할 수 있고 나름의 인문학적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 실험으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꼭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가설이 예상했을 때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두 개의 구조. 만약에 틀리다면 이론을 변경해야 되고 이 두 개가 과학을 이루는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이룩한 거가 계산 기술입니다. 계산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비행기 날려보면 되는데 비행기 날리는 게 너무 비싸니까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산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7강에서 김재균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단순히 계산이 물론 제약회사에서 값을 싸게 매기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뭔지 모를 때 수많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계산은 몸을 갖다가 우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실험에서 아 여기에 있는 PER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만약에 이 유전자가 못 만든다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아 이게 실험하고 일치할까? 이와 같이 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험과 이론의 검증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 마지막 예입니다. 블록체인.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저는 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한 박스 박스가 블록입니다. 그게 쭉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예,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맨 처음에는 출발은 뭔가 다른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색깔을 갖다 그냥 녹색으로 칠한 거고요. 까만색과 보라색 두 가지 색깔이 있네요. 색깔이 왜 차이가 났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각각의 블록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이겠죠. 예,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내용은 체인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누군지를 알려줘야지 체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프리비어스 해시라고 이야기한 게 비원적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몇인지 시간 순서가 있어야 될 테니까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블럭에서 나를 갖다 지칭하니까 쭉 연결 체인을 갖다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내용은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갖다 쭉 쓰면 됩니다. 예. 그 뒤에 있는 난스라는 게 약간 신기한 애인데요. 이 블럭을 아무나 만들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럭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쳐다보고 동시에 관리하고 동시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만들면은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수학적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1000대를 하루 종일 돌려야지 답 하나를 풀 수 있는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내놓고 그 답을 써야지만 인정해 줍니다. 자, 실제로 계산되어진 내용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죠. 우리가 거래한 내용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도 않을 겁니다. 내 기록 내용이 내가 거래한 내용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씁니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의 해시 밸류라는 압축되어진 지문 표시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내 게 맞아. 내 지문만 대보면 됩니다. 지문을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거래했던 내용들은 모르지만 해시 내용도 다 쓰는 거가 아니라 해시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하나로 모읍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 내용을 숫자 한 자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를 기록한 거냐면요. 거래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1, 2, 3, 4라는 돈을 갖다가 줬다는 거 보면 다른 사람도 1, 2, 3, 4라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도 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암호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줄 때도 그 내용을 딴 사람은 모르고 나하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기법이 존재합니다. 공개키 암호라는 걸 사용해서요. 두 사람만 주고받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느냐. 내용은 안 알려주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의 해시 밸류를 거래 기록에 놔둡니다. 내가 나중에 이 내 기록이 정말 맞는 거야. 내가 돈 받은 적이 있어. 라는 거는 암호 해독을 해서 거기 있는 해시 밸류하고 저기 나와 있는 해시 밸류가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왜 체인이 되냐면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을 갖다가 아까 어려운 문제를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지만 딴 사람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거에다가 파란색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딴 사람이 이 거래 내용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그럼 끊겨버리겠죠. 이걸 하나 계산하면은 천만 원 요즘 같은 게 한 블록을 만들면 자기 이름으로 만들면 천만 원씩 생기는데 저 사람 거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내가 그 뒤에다가 연달아서 블록을 만드는 건 굉장히 멍청한 일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제대로 했을 건가 확인해보고 그 사람 뒤에 줄 서서 블록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들이 쭉 생기면 아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맞았을 거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면 계산이 맞았는지 하고 맞은 거에다가 줄 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블록은 제대로 대응 준 거구나. 자, 수학이 우리 삶을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과거의 방법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공학 실제로 프로그램들은 과학, 공학적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그거에 도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유용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각 분야에서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수학적 창의성 이런 수학적 도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 이거를 고위치 문제라는 걸 웹 분석에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상상력은 수학적 사고 수학적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오늘날 수학의 혁신을 이룬 수학이 오늘날 이런 변화를 이끌고 알고리즘을 갖다 선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링, 그 유명한 튜링이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했고요. 직후에 인공지능의 최초의 학교가 5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미리 게임처럼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밸브를 열면 어디 압력이 높아져. 어떤 약과 어떤 약을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다 알려주고 프로그램화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이미 전문가 시스템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최스 해봤자 그래 뭐 컴퓨터가 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추천 비서 서비스들이 도입되어지고 최근에 기계학습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의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한 장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인공신경망입니다. 전문가 시스템과 인공신경망인데 지금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뇌처럼 신경을 갖다가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가상의 신경입니다. 여기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뇌세포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여기 뾰족뾰족 나온 것들이 자극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정한 저 신호의 합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되면 길다란 출력 부분에 값을 갖다가 1 이런 값을 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뭐 만들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입력이 1, 2, 3, 4, X1, X2 이런 값이 웨이트 각각 똑같은 기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기여를 하는 것들은 크게 작은 기여를 작게 그래서 Y값을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알파고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던 이유는 이거입니다. 두 개가 과거에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 기반형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0년대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식들을 갖다가 순서도 만들듯이 압력이 너무 높으면 B로 가고 그때 밸브가 잠겨 있으면 C로 가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서 약 처방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면 빨리 B 밸브부터 잠궈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료 기반형 AI라고 하는 건 인공신경망을 기반해서 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얘는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를 많이 줘서 이게 빨간 영역인지 파란 영역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W 잘못 만들었어? 값을 좀 바꿔봐. 이렇게 하는 거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데에 사용되어지냐면 음성인식이라든가 자율학습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모르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문제들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계산을 갖다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과연 자료가 더 있어야 되는지 얼만큼 자료가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지 수학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컴퓨터 만든 사람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잘 푸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를 어떻게 해봤더니 이렇게는 풀리더라고만 나와있지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과 튜링머신의 관계도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수행했던 알파고가 수행했던 문제가 NP 프로블럼을 푸는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튜링 프로블럼의 튜링 알고리즘인지 어느 쪽이 근사인지 두 개가 정말 다른 건지조차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욱더 어려운 질문이죠.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공신경이 강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지 될 일, 수학자들에 주어진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수학 문제는 다 풀렸고 수학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수학은 끝났다, 교과서 다 있는데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당장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들도 비행기를 날리는 알고리즘도 그게 효율적인지 요즘 같은 경우 계산 속도를 갖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병렬 알고리즘, 과학계산 이론 아직도 풀어야 될 수많은 수학적 문제들이 남아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인공지능같이 뭔가 새롭게 지금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아무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이론, 계산 복잡도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딥러닝의 수학적 이론 필요하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과연 튜링 머신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양자 알고리즘, 영지식 검증 잘 모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수학적 상상력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그것을 위한 새로운 수학. 예,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